세상에. 예, 그 밑에 동영상에 보시면 그 우리 네네. 하나는 스캐너 모니터 보이고 네네. 하나는 밑에 그 자동차의 RPM이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뭘 보시냐면 네. 악셀 계두량. 네네. 악셀 계두량이 몇 프로에서 RPM이 올라가는 속도.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엄청 빨라졌죠. 엄청 발로 그냥 빨라졌나요? 바로바로 쭉쭉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그래. 지그시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 버리잖아. 지금 이게 뭐뭐 들어간 거라 그랬죠? 이거는? 탑포인트 3개 들어갔죠. 단포인트 3개. 예. 네. 운전자분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 형님이 그저 탑포인트 저 쇠로 된거 스틸로 된거 하나 테스트한 형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예. 네. 근데 3개 되니까 더 낫대요? 아직 하나 넣은 거나 세개넣은 거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네. 잠깐 여기 앞에만 돌아왔으니까 아, 그렇죠. 한번 운행을 그 해보셔야죠. 오르막을 쳐봐야지. 예. 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내가 쉬운 줄 알면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스캔 꼽아서 이렇게 침대 예. 나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지금 그러면 내가 좋죠. 예. 바빠서 쉬운 줄못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그런 게 있으면 해주시면 또 자료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아, 이 형님은 네. 거의 뭐 파워텍 초창기부터 저랑 동고동락한 양반이니까 아, 뭐 그러시구나. 엔진 쪽에 뭐 웬만한 네. 정비사들보다 스캔도 더잘 보고 아, 그러시구나. 기사분이신데 네네네네.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네, 아이고, 고생 좀 내가 하시고, 예. 이 형님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네네네네. 직접 통화해서 녹음해서 네, 그래도 PDF 되죠, 예. 자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한번 운행해 보신 다음에, 뭐, 월요일 날쯤에 한번 통화해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표현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 형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대형님. 네. 이거 기아비에는 관계없지? 상관없죠. 차 좋지. 기아를 금방금방 바꿔줘야 되나, 무릎팍 아픈 게.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완전 끝내주지. 이게 신발이 삿대놉니까? 아니면 뭐래 내야 됩니까, 이게? 그게 공기 흐름량을 빨리 담아줘, 빨리. 빠르게 회오리를 만들어서 담아주니까 바람 양이 빨리 들어가고 에어클리너도 우리 거, 나가 바꿨거든, 우리 쓰는 걸로. 흡입량도 많아지면서 공기량도 빠르게 유속을 빨리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RPM이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힘도 남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몸이 적응되면 연비 운전을 할수 있는 거지. 기름은 안 먹은 게 낫지, 왜냐면 RPM이 좋지. 떠보니까. 좋잖아. 어차피 저 신발 딸려기는 막 먹은 게 아니나, RPM이 먼저 올라가니까. 원래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 차들이 시원시원하고 그 DPF 막히는 확률도 많이 줄어들어. 왜냐면 그 압력이 세다 보니까 뒤로 밀어내는 압력도 세지거든, 빨라지거든. 그냥 먼지 뒤에 있는 PM들을 빨리빨리 날려준다고. 이게 있구나. 아, 근데 공차 때. 응. 바로바로 올라가 보니까 이거 진짜 천천히 하이로 가. 가니까 예? 공차 때 천천히 가. 뭐 살짝 밟아도 팍팍 올라가 보니까 이거 씨발 기아를 그렇지. 어떤 바꿔줘야 되나요? 뭐 이거 두개 뛰기 해, 두개 뛰기. 두개 뛰기 해도 이거 관계없을 건가? 아니, 힘만 맞으면 두개 뛰기 해도 되지. 따르릉만 하네, 힘만 맞으면. 이건 오토매틱이 딱 맞을게요. 오토에도 좋고, 예. 우리 친구 크레인 올라간 차에다 하니까 진작에 바뀔걸 해보자. 차 힘이 좋지. 먼저 손이 지나. 80은 좀, 돈에서는 잘 모를 거라. 돈에 발휘에서는. 근데, 예. 아니, 저, 공차 때도 RPM 금방금방 올라가 보니까 하이로운 예. 변속이 금방금방 돼 보니까 일단 출발이 빠릅니까? 금방금방 올라간 대신 완전 다 올라가잖아. 기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풀로 올라가잖아. 만약에 예. 8단 올라갔잖아. 8단 들어가면, 예. 8단 들어가면, 그전에는 올라가던 끝부분에서 기아를 변속을 하잖아. 8단에서 뭐, 8단 로우를 놓던, 7단 하이를 놓던 하잖아. 근데, 그냥 그 상태로 쭉 하게 넘어가, 동선을 넘어본다는 거지. 변속 안 하고. 그러나 신발이 좀 생겼다네. RPM이 안 떨어지니까. 좋아. 완전 좋아. 아, 일단 연비 알았어. 운전 행위는 기름 많이 애껴. 아, 기름은 덜 먹으면서 하지. 우리 이거 왜냐면, 윙바디가 예. 네. 우리 에어클리너 꼽았을 때 똑같은 길을 갔다 왔을 때 탕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덜 먹었는데 거기서 또 탑포인트 그걸 꼽아주니까 3만 원이 더 들어. 최하 5만 원은
기름이 덜 먹은 데라더라고. 네, 기름은 덜 먹으면 좋았지. 근데 지금 나가서 올라오네. 고유가 시대 그 정도면 망가지고 대끼리지. 이건 나중에 바꿀 때 뭐 바꿔주는 거고? 바꿀 때 뭘 바꿔? 바꿀 게 아무것도 없지. 아 그냥 이거 뭐 쓰다가 쓰다가 또 대우차 바꾸잖아. 네. 대우차를 바꾸던 어머 그걸 빼기네 또 다른 차에다 꼽아보면 되잖아. 그거 빼기네. 대우차에만 되는 거고 이거? 사이즈가 대우차에 맞는 사이즈니까. 근데 그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고무 재질로 해서 만든 거니까 금방 박살나지는 않을 건데 자동차 부속도 10년 20년 쓰는 써지는 건 아니잖아. 한 번씩. 그러나 하당이네. 이게 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그냥 수다기 나오는 거구나. 그럼. 웬만해 뭐 바꾸는 게 아니구나. 잘 박살나지도 않고. 그 중간에 호스 터지면 그거 빼겠네 또 꼬방이네 하면 되니까 호스야 인터쿨러 호스들이야 멀쩡한 차들도 터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알았어 한번 사볼게. 예. 그거 들어간 거 한 몇 탕이면 기름값 빼줄 거라. 아 기름은 확실히 덜 먹을 거라 하지. 차 움직이는 게 좋아. 예. 알았어. 엔진 소리도 완전 정숙해지지 않은? 어차피 저 뭐 되니까 엔진 소리도 올라가니까 아, 어차피 이건 포기의 수단이야. 부끄러운 거지. 어쨌든 그 전보다 많이 정숙해졌을 거라. 예, 예, 알겠습니다. 네.